제가 하는 핀 가공은요, 이쪽 안핀을 이렇게 잘라주거든요. 양쪽으로 두 곳을 잘라줍니다. 이러면은 분해하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가조를 할 때 항상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양 안핀을 양쪽을 두 쪽씩 잘라줬어요. 그래서 꼽으면은 헐렁거려서 빠지진 않고요, 분해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조하실 때 항상 그 안핀을 가공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숲핀을 가공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숲핀을 가공하는 것보다 저는 안핀을 가공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꼽으면은요, 얘를 이렇게 흔들어주면은 그 잘라주었던 부분들이 벌어지면서 공간을 만들어내서 금방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가조가 완성이 됐는데요, 보면은 처참합니다. 사실 도색을 안 하면은 정말 좀 볼품이 없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양을 스티커 처리를 한 상태로 완성이 되는데요, 하나하나 분리하면서 확인을 좀 해보죠. 일단은 여기 클리어 파츠를 사용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접합선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쪽에 접합선 처리를 하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이 안을 먼저 도색을 하고서는 마스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접합선 수정을 해서 도색을 할 것 같아요. 일단은 분해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생각을 해 봅시다. 뿔도 조금 짧은 것 같거든요. 뿔도 조금 짧은 것 같은데 느낌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잘 처리가 될지도 좀 고민이 됩니다. 조립하면서 엄청 귀여웠던 부분이요, 여기 조그만 하루가 있습니다. 귀엽네요. 여기를 접합선 수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잘라주고 이렇게 꼽아주는 식으로 접합선 수정을 할 거예요. 살짝 걸리는 부분이 있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아예 걸리는 데가 없는 것도 좀 그렇고요, 이게 있으면은 나중에 접합선 수정을 해서 붙여놨을 때도 좀 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 더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위에서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딱 걸리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접합선 수정을 해도 그대로 잘 껴질 것 같아요. 짠! 이렇게 접합선 수정을 할 겁니다. 이쪽을 좀 갈아줬고요, 여기 있는 핀을 잘라줬어요. 여기 위에를 좀 잘라준 이유는 이 핀을 아예 없애진 않았거든요, 좀 걸리게. 그래서 위에를 살짝 잘라줬어요. 이 뒷쪽면에 문양이 조금 있어서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데 한번 잘 처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접합선 수정이랑요, 그리고 뿔 연장이 완료가 됐는데요, 일단은 서페이서를 한번 뿌려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살짝만 좀 다듬어 주고서는 서페이서를 뿌리면 되겠네요. 이제 서페이서를 뿌려줄 건데요, 서페이서도 이제 어떤 색깔을 뿌려줄지에 따라서 살짝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이쪽은 블랙 서페이서를 뿌려줄 거고요,
그리고 이쪽은 화이트 서페이스를 뿌려줄 건데 애매하게 이런 색깔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이쪽에 흰색 부분이 있는데 흰색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밑색을 검은색으로 서페이서를 해주는 것이 추후에 흰색 표현하기가 더 좀 좋거든요. 이 빨간색 위에다가 흰색을 올려버리면은 핑크 계열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완전 흰색을 나타내기 위해서 도포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요. 차라리 이런 빨간색 부분 같은 경우는 검은색 서페이서를 뿌려주고 그 위에다가 흰색을 뿌려주는 것이 훨씬 더 발색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흰색이 들어가지만은 검은색 서페이서를 뿌려줄 생각입니다. 그럼 진행해 볼게요. 저는 이렇게 스포이드에다가 신나를 넣어서 필요할 때 그때그때 조금씩 스포이드로 짜서 쓰는 방법을 자주 사용해요. 신나가 좀 많을 때는 큰 부분에서 이렇게 녹여야 되는 부분들을 필요 없는 부분을 녹여서 걷어내주고요.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을 녹여서요. 바깥쪽으로 빼주거든요. 좀 넓은 쪽으로. 넓은 쪽으로 빼줘서 넓은 쪽에서 닦아내버리는 방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제 하나하나 마스킹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마스킹을 적극적으로 써볼 거는요, 그 네오 마스킹 졸입니다. 일단은 이게 색깔이 지금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생각해 가면서 조금 계속 마스킹을 하고 도포해주고 마스킹하고 도포해주고를 반복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마스킹 졸 네오를 좀 적극적으로 쓰는 방법을 연구해 볼게요. 일단은 쿡 찍어서 이런 식으로 살살 펴서 바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네오 같은 경우는요, 마르기 전에 빨리 펴 바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오 같은 경우는 한번 마르면은 물에 풀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마감까지 완료가 됐는데요. 도료 트러블이 생겼어요. 이렇게 같은 시기에 같은 도료를 사용해서 같은 방법으로 말렸었는데 한쪽은 괜찮고 한쪽은 도료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워싱 때문에 밑에 검은색 부분이 에나멜이거든요. 그런데 도료 트러블이 생겼네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래도 뭐 도료 트러블이 생겼는데 폴리싱하고 다시 뭐 해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원인을 알기 전까지는 기난 이 상태로 냅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기난 완성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도색을 했는데 트러블이 없거든요. 없는데 또 이쪽 부분은 또 트러블이 좀 생겼어요. 보면은 여기 보면은 쪽 조금 짜글짜글하잖아요. 이쪽은 좀 덜 심해요. 또 반대편은. 그래서 트러블이 뭐 때문에 생겼는지 잘 모르겠고 혹시 에나멜이 잘 안 말라서 그럴 수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같은 파트에 한쪽 부분은 심하지 않고 한쪽 부분은 심한 거 보면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을 잘 모르겠거든요. 혹시 원인을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댓글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